또 다른 분 말씀해 주시죠. 예. 예. 예, 새가 낳는 일에 대해서 목구정입니다. 먼저 꼬물로 바쁘신데 시장님이야 위원님들 그리고 주부모님들 고맙습니다. 이렇게 또 초대해 주셔서 아무튼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해면 해마다 이렇게 시정 간담회를 하고 있는데 우리 주민들이 질의를 하면은 여기서 주무관님들이 시장님이나 주무관님들이 그냥 답변 비슷하게 해주고 그 차후에는 우리 주민들이 몰라요. 내가 혹시 의견을 냈으면은 시정에 반영을 하든지 아니면 면정에 반영을 하든지 아니면 중앙정부에서 반영을 하든지 어디서 해야 되는데 하고 그 답변을 받아야 되는데 이거 오늘 와서 감히 말씀드렸는데 얘가 질의를 하면 그 답변을 분명히 여기서 해주되 또 개인적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바람인 겁니다. 그리고 제가 한 세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동이 자꾸 인구가 줄고 있어요. 이동면이. 그리고 이동이 지금 아직까지 경제가 살아나지를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장항리 그 뒷골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뒷골목이 옛날에는 대도시 못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뭐 사람 인적 하나 없어요. 거기. 왜 그러냐. 40년 전에 거기 소방도로가 있었어요. 소방도로. 그 소방도로를 누가 정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소방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재산권을 갖다가 그 행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 20년마다 뭐 바뀐다고 그러더만 올해도 안 바뀐 모양입니다. 지금 40년 정도 됐을 겁니다. 그걸 누가 어떻게 정하는지 뭐 시장님이 정하시는지 아니면 국토부에서 정하는지 뭐 대통령님이 정하는지 뭐 좀 답변을 요구하고요. 그 바꿀 수는 없는지 그 다음에 그 도평이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하나 남아있는 방어벽이 있습니다. 그 방어벽이 그 저 방어벽 뒤쪽으로 용추가 쭉 있는데 우리 여름 장마철 되면은 거기에 나무 가지고 이물질이 걸려가지고 물이 넘칩니다. 물론 내가 거기 살아서가 아니라 그 물이 다 우리 집 쪽으로 다 들어와가지고 그 집이 수해가 나고 그러는데 그 지금은 이제 그 시설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그 용추를 뭐 납작댐을 만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개선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기도 흉하고 그 국방부에다가 의뢰를 하든지 해가지고 시장님이 좀 조치를 한번 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네 가지입니다. 그러면. 예. 세 가지라고 그랬는데. 예, 세 가지. 네. 이동 파출소 보면은 그 자율방문제 사무실이 있습니다. 네. 근데 진지가 오래돼갖고 안에가 엉망이에요. 시설물이고 뭐 바닥이고 벽이고 천장이고 안 낡았어 지금. 막 기도 세고 그러는데 그걸 작년에 한번 의뢰를 했어요. 작년에 의견을 한번 냈는데 올해 그걸 리모델링을 해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올해 아직 깜깜무소식이니 다시 한번 더 그 리모델링을 좀 해가지고 좀 새로운 사무실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다음 분 말씀하시죠. 네. 앉아서 말씀하십니다. 영국길이 정부입니다. 군부대 3대대 군부대 보급소에서 그 오피스가 되어가지고 영국길이는 그 냉철이 돼가지고 살 수가 없어요. 요즘 그 시에서 좀 저가 저를 좀 뜨겠는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영국길리 그 톨게트로 좀 해가지고 그 전차가 원파 삼각자 가는데요. 소음이 돼가지고
길 옆에 도로 그 보도블록 다 깨지고 전차는 이래가지고 사람이 지나갈 수가 없어요. 사고 나갈까봐. 그러니까 그거를 좀 철저히 좀 해주시고 두 가지 보도습니다. 부탁드리는 건 그것뿐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회장님. 알겠습니다. 예, 또 다른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뒤에 갖다 드릴까요?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있었는데 앉아서 말씀하시죠. 모든 노력하셔서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기동가니까 참 오래됐는데 정말 발전도 힘들는데 우리 시장님께서 그나마 그냥 그 동네 같은 이건 살이 살아났습니다. 정말 호황이를 바라고 그리고 우연치 않게 내가 그 생생정보를 두 가지가 동시에 돼가지고 그거를 많이 좋은 곳을 피웠어요. 근데 이런 걸 무척 오래됐는데 다른 지역에 가면 정말 그한 철에 나는 가일도 옥수수라든가 도마도 같은 거 간판을 크게 내놨습니다. 시에서 이런 걸 우리가 그런 게 안 없어요. 꼭 어느 쪽든 지금은 쪽에 그런 걸 홍보하시는 간판을 하나 꼭 부탁드리고 싶고요. 그 이동에 하천은 불화가 될 수 있는지 그것도 좀 지향에 신경 써주십시오. 진이 많이 멀고 그런데 또 손대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 부탁을 입고 가십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동목장 김희성입니다. 우리 이동면에 축산농가들이 약 80여 분 정도 있는데요. 과거와 달리 우리 축산농가들이 아름다운 목장, 친환경 농장, 햇삽 인증을 받아서 정말 소비자가 안심하고 안전하고 축산물을 먹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포천시에서는 악취민원이 하루에 몇 건씩 계속 발생한다고 합니다. 특히 우리 이동면에 축산을 하고 있는 분들은 그런 민원을 하지 않도록 어차피 주민과 상생하기 위해서 또 지속 가능한 축산을 만들기 위해서는 열심히 정말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장님도 늘 회의 때마다 친환경 축산, 아름다운 목장, 또 주민에게 피해되지 않는 그런 축산을 해야 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엄청난 노력을 하고 또 지금까지 평생 몇십 년, 50년, 40년 선전했던 분들이 한 대가 투자하지 않고 다시 목장에다 대출하를 해서 지속 가능한 축산 또 2시에 불러주고 3시에 불러줄 수 있는 축산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역 주민들과 같이 상생하고 또 이제 지속 가능한 축산을 만들려고 저희들 노력하고 있으니까 축산농가들한테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격려와 박수와 사랑을 좀 해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도평일이장 김병철입니다. 지금 백운계곡 쪽으로 그 동평길이 그 돌아오는 톨게이트 그 도로가요. 너무 협소해서 오는 여기 우리 관광객분들이 너무 좁고 그 좀 위험이 있다고 그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네, 도로를 좀 다시 출범부터에서 나와서 이렇게 너무 큰 커브라 이거죠. 그걸 좀 어떻게 넓혀 이렇게 좀 폭을 높이든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포천농업초등학교 교장 한경입니다. 네, 항상 이동면의 따스한 감성을 느끼면서 우리 아이들을 교육할 수 있는 것에 무척 감사를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고 이 농업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여건이 조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제가 17년 3월 1일자로 본교에 부임할 당시에 학생들이 120명이었습니다.
84단이 양주로 이전하고 난 다음에 학생이 18년부터 19년 조금씩 조금씩 줄더니 올해는 현재 53명입니다. 그런데 절반 정도로 줄었는데 17년 당시에 우리 시장님하고 말씀을 나눌 때 전임 시장님이시죠. 체육관 건립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제 검토를 해주신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학생이 줄다 보니까 체육관 건립이 점점 어려워지게 됐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 A급 학생들이 저희 학교의 7, 80%를 차지하고 있는데 등하교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근의 다른 학교로 이동을 하는 그런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됐는데 어차피 이동면에 있는 모든 학교들이 함께 상생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 수가 다른 학교로 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감안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시장님께 감히 요청드리고 싶은 건 우리 그 이동면에 있는 친구들은 학교 버스가 없기 때문에 또 학교 버스가 있다 하더라도 꿈의 학교라든가 기타 그 시에서 하는 여러 가지 좋은 청소년 활동들에 참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그곳에 참여를 할 수 있는 친구들은 사실은 나홀로 아이들, 맞벌이 가정의 나홀로 아이들이 적극 참여를 하여서 자신의 꿈을 찾는 그런 기회를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부모님의 케어를 완벽하게 받는 아이들만 언제든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부모님들이 맞벌이를 하시거나 아니면 조손가정이거나 하는 친구들이 꿈의 학교라든가 기타 이동면의 여러 가지 청소년 활동에 참여하고자 할 때는 차량 지원이 가능해서 청소년들이 정말 수시로 부모님이 케어해 주시는 것만큼 참여하는 의지만큼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사는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다른 분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이동면 민분대지 위원장 박부신 시장님 이쪽에서 이렇게 와주시게 돼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또 2020년도에 우리 시장님이 이동면을 위해서 무선 방송을 이렇게 설치를 해주셨습니다. 2021년도에도 이어서 마무리 지어주신다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장님한테 그 고마운 그 답을 박수로 한번 보내주시죠. 예, 고맙습니다. 내년에 우리 시장님 무슨 방송을 찾으렵시다 해주시는 거죠? 예, 고맙고요. 지난번에 우리 시장님과 우리 그 장학삼 이장을 비롯해서 대책위원들이 시장님과 면담을 했는데 그 이동은 사실 그 항공대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보고 있고 소음으로요. 그리고 저 장암사님이 요거의 그 승진사격증으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시장님한테 간곡히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주 문제나 그 저 도평 아니 저 장암삼리 이주 문제하고요. 그 항공대 이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시장님이 많은 좀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해요. 그래서 우리 대책위에서는 국방부하고도 계속 지속적으로 그 노력을 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를 담당하고 계신 우리 시에서는 더욱더 그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여러 가지 이제 질문을 많이 하셔서 또 요구하신 사항에 요약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나영석 교장 선생님께서는 질문을 해주고 어디로 스타트를 하셨어요? 교장 선생님 말씀하신 거는 훌륭하신 줄 알고 아까 교장 선생님 말씀하신 거는 이제 약 한 180억을 들여서 이제 앞으로 이제 학교 이제 환경 개선을 하는데 아마 확정이 되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테니스 장부 활용 방안이라든가 학교 시설은 그냥 학교로만 이제 학생들만 쓰는 게 아니라
요즘은 이제 마을 안에 학교가 있다. 학교 안에 마을에가 있다. 그래서 이 학교하고 같이 공용해서 이렇게 지금 많이 쓰고 있습니다. 경기도 우리 이제 포천교육지원청에서도 지금 이런 사업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아까 우리 양석 교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문제는 이제 별도로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이제 관심 갖고 있다가 이제 브리핑을 이제 이 사업에 대해서 하신다고 했으니까 얼른 일정을 잡아서 교장님 일정에 맞춰서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고재원 그 태안안전협의회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우리 제천 자체협력과에서 보통 이제 읍면동장한테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걸 이제 통보를 해주잖아요. 읍면장들이 다시 그 요구했다든가 했던 사람들을 어떻게 진행 중인다라는 걸 하고 있어요. 이제 곧 참고 삼아서 이제 만약에 연락이 안 가면 저한테 직접 전화를 하십시오. 낮에 전화하시지 말고 밤에 꼭 늦게 한 11시쯤 전화하세요. 그럼 11시 넘어서 전화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동 인구가 자꾸만 줄어든다. 뭐 대한민국에 서울시도 인구가 줄었습니다. 서울시도 1200만에서 지금 900만으로 돼갖고 다 얼른 떠났는데 경기도로 떠났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이제 포화 상태인데 저희 지역도 이제 인구가 이제 감소되는데 급격스럽게 감소하지 않습니다. 아까 이제 교장 선생님께서 이제 ATV인가 그 국내 아파트에서 그 회사 다니는 이제 그 자녀들, 장교 이제 부사관이라고 이런 분들 자녀분들이 이제 8사단이 떠나니까 이제 아이들도 이제 떠났는데 이제 곧 3사단이 들어옵니다. 이제 6사단이 또 들어오고 그래서 아마 내후년까지 다 채워진다. 한 90% 이상 채워진다.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증가할 거예요. 그러니까 좀 기다리시면 됩니다. 계속 여기 학교에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장암리 뒷골목인데 이 홍무이장님의 전이장님 골목 거기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 네. 거기는 어차피 도시재생 사업을 해서 이동면을 전격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도시재생 사업을 이제 하는 데가 이제 세 군데예요. 지금 포천동, 영국 이동 이렇게 세 군데를 하고 있는데 본격적으로 하여간 저희들이 하여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도시재생 팀도 하면 누가 그 설명을 잠깐 하시죠. 이동면 도시재생에 대해서 친환경 도시재생 과장님께서 그 공모 신청하는 것 때문에 발표하러 대전 가셔가지고 중간에 제가 참석했고요. 저희 우선은 이동면 도시재생 요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8월달에 도시재생 대학을 운영을 했고요. 여기에 아마 참석하신 분들도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주민,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잠시 중단됐는데 저희가 이제 계획을 지금 세워서 주민협의체를 구성하면서 여기 우리 화성화구역에 있는 사업을 저희가 발굴 해서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그때 이제 여러분들의 의견 1차 도시재생 대학 운영하면서 의견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런 의견들과 그 다음에 협의체 구성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도 저희가 같이 이제 내년 유명할 때 그 다음에 설립 공모 들어갈 때 이제 공모사업 신청할 때 그 내용들 같이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그 무슨 이야기냐면요. 지금 이제 설계 공모 같은 데 나올 거고 다만 이제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그쪽 그 도로, 그 인근 다 도로들이 소방 도로라고 얘기했는데 도시계획도로입니다. 도시계획도로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일몰제라고 해서 다 없애버립니다. 없애면 그 건축물들은 이제 영원히 그대로 그 상태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도시가 이제 다시 붕괴해버립니다. 그게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좀 기다리셨다가 어떻게 그 마을을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 이 그림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냥 막 적당히 그냥 뭐 원룸풍탄에서 대충 넘어가는 건 아니고 그래서 이 도시객도로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기다리셨다가 도시재생사업하고 같이 연계시켜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또 나중에 또 말씀 나누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집을 호반해서 지면은 조금 들어가면 되죠. 도시개선이 있으니까. 네. 지금 보상 받으시려고 하는 거죠, 그럼. 일부. 아니면은 도시객도로 안에 지금 그 이 저 건물이 꽉 차 있는데 상업지역이면은 그게 이제 80%를 줄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준주거 지역이면 또 60%, 70%로 내려가고 주거 지역은 60%로 내려가고 이러다 보니까 불이익을 당하실 것 같아서 지금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걸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어려운 일이 있으면 늘 전화하세요, 편안하게. 도시객선은 마음대로 이쪽으로 왔다, 저쪽으로 왔다, 안 됩니다. 이쪽으로 다 가버리면 또 다른 분이 이게 뭐 난리를 치죠. 예, 그래서 이제 기간이 어느 정도 되면 일몰제가 들어가는데요. 만약에 그대로 일몰제가 들어가서 도시객도로를 그대로 그냥 내버려 두겠다 그러면 그 동네는 이제 발전을 안 한다고 말하죠. 그러니까 그거를 잘 생각을 해줬다 고민했다가 나중에 다시 얘기하시죠. 예. 그리고 도평리 방어석 옆에 그 하천에 얘기하는 그 땡크 방어선 얘기하는 거죠. 예. 그런 제가 뭐 대책을 좀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 총괄과장. 예. 과장장 알아요? 잘 모르죠. 네. 잘 모르겠어요. 그 폭포 갈비에서 쭉 올라가다 보면 네. 오른쪽에 갈비집 제일 큰 거 있어요. 네. 웅전 갈비라고. 네. 네. 거기가 계속 그것 때문에 이제 피해를 입으시는 것 같아서 지금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천 안에 이렇게 방어선으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네네. 어느 날은 거기뿐만 아니라 유수를 갖다가 차단하고 문제가 더 큰 사고가 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5분단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그게 전차 그 방어선이에요. 그게. 하천 쪽으로 들어오는 전차 방어선. 5분단하고 잘 협의를 네. 해서. 네. 현장 방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 다음에 자율방범대 사무실 리모델링 아까 어머니 자율방범대랑 나가셨네요. 네, 어디 가셨어요? 바깥에 안 계신 생각은 없었던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 방범대장이 안 계시니까 없었던 걸로 하겠습니다. 아 그거는 이제 이렇게 하면 되죠. 어디 파출소장이 계신다면 생활안전협의회 회장님은 생활안전협의회에서 돈을 걷어서 자율방범대 뒤를 잘 이렇게 후원을 해주셔야 되니까 리모델링 할 때 생활안전협의회에서 좀 도와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 얘기가 맞죠? 그러다 모자라면 얘기하세요. 은혜가, 예, 그 언론을 해드려야 돼요. 왜냐면 자율방범대원들이 고생 많이 해요. 지금 뭐, 그 파출소 옆에 지금 있지만은 뭐 무슨 봉급을 받는 것도 아니고 그 봉사활동 하는데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자율방범대 어디 담당 곳이 네, 자치행정과에서 뭐 빨리 챙겨드리고 이번에 추경회라도 그 의장님 그 잘 챙겨주셔야 되고 동네 일인도 이거 챙겨주셔야 될 것 같은데 아, 원래 그게 작년에도 네. 그 사명자 대책위 그때 계신 분도 있을 텐데 이장님들 다 같이 모시고 시장님이랑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네. 제가 올리지 않은 것 같아요, 보니까. 아, 시장님이 까먹으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잊어버린 것 같아요. 아니, 그전에도 뭐냐고요. 네. 건물을 새로 신축을 졌지 않습니까, 파출소가. 위에다 한다고? 아니, 아니요. 파출소 건물을 새로 졌는데 네. 환경이 그 방공대 사무실이 노후가 되니까 매치가 안 되고 좀 환경이 안 좋죠. 그러니까. 아, 뭐다 못 친다고 그랬었죠? 아니, 다 그걸 해결됐습니다. 아, 해결됐습니다. 예, 예. 그래서 시장께서 해주신다 그래서 자치행정과에 문의를 했었는데 자치행정과에서 시에서 예산이 나가는 부분이 좀 힘든 부분이 있다는 얘기를 하신 적이 있거든요. 물론 지금 과장님 오시기 전에 이제 다른 팀장님께서 이걸 과장님께서 네. 아, 일단 뭐 바뀌었으니까 과장이 바뀌었으니까 이제 되는 거죠. 여기서 주민여러분들 확답을 얻고 싶어 하시니까 네. 과장님한테 물론 그 이번에 그 애들을 잊어버리지만 그 엉덩돌 안에
왜냐면 그 이 조립식으로 이렇게 해서 뭐 철근 콘크리트로 지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이제 그 쓸 수 있게끔 병원들이 쓸 수 있게끔 얼른 챙겨서 그 의장님이나 또 우리 송상국 부의장님이나 우리 강준모 의장님 세 분이 다 지금 들었으니까 빨리 챙겨주세요. 그걸 저희 박만수 전 주민자치위원장님께서 견적까지 내주셔서 견적서를 아마 팀으로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보니까 그 번대우리를 뭐 이런 것 때문에 그것도 파출소 건물을 치면서 부속 건축물을 못 짓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중공검사 할 때. 그래서 이제 못한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직원들이 다 중공검사 나고 그랬으니까 언론 해서 조치를 해주는 게 좋겠어요. 위원장님도 얼마 내세요? 이거 테레비 큰 거. 예, 생활안전협회 회장님. 답변을 왜 안 하시는 거예요? 건물 저지물 그 안에 여기 뭐야 이 TV도 큰 거 하나 넣으시고 그걸 다 이렇게 지원해 주세요. 아주 오래 보니까 궁정갈비만 아주 제일 정사가 잘 된 것 같아요. 아무쪼록 이거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일 이장님께서 말씀하신 군부대에서 그 이 생활 용수가 그 막 들어옵니까? 심지어 다 걸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사수 시작이 됐던데 그래가지고 그 군부대하고 그 오페스고 업자하고 얘기가 됐던 거예요. 근데 뭐 자기의 그 실패 그 관리를 못해가지고 오페스가 나간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걔들은 관리 부족이던데요. 관리 부족해가지고 당시에 제가 그 얘기까지 했습니다. 업자를 가둬버려라 그만하죠. 그럼 다른 사람이 오면 다 깨끗하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도 그대로 누르는 겁니다. 상태가. 그러니까 진짜 사람들은 그 냄새를 내가지고 자꾸만 여론이 들어와요 저한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우리도 상하수도과하고 네. 친환경 우리 지도과에서 해요. 그렇죠? 그죠? 네. 왜냐면 오페스가 나가는 거라서 저 상하수과하고 같이 공동으로 폐수를 바깥으로 내보내는 건 환경지도과에서 하니까 그 현장에 나와서 어떻게 부대하고 어떻게 되는지 그 성수과장도 관련된 것 같은데 예, 예. 네? 예. 지금 그 군부대는 지금 그 이동면 같은 경우는 이제 이동 처리 1, 2동 처리장에서 그 하수 처리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용량이 한 9천 톤인데 지금 그 용량을 초과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증설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한 1,300 톤을 지금 증설하고 있고요. 그게 되면은 이제 그 군부대도 그쪽 유입하려고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 되기 전까지는 일단은 그 하수 처리 시설에 대해서 저희들 환경지도과하고 같이 가서 한번 그 단속을 이렇게 제대로 처리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저희 점검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요. 왜냐면 그게 저 그 시간이 그 되려면 한참 걸려야 되니까 지금 계속 악취가 풍기는데 내보내는데 그때 가서 이제 연결시킨다 이게 아니라 지금 그 생활용수 부대에서 나오는 그 생활용수들이 그쪽으로 유입되면서 악취를 풍기니까 이건 지도 단속을 해야 돼요. 가서 예. 해서 거기에 대한 부대에다가 부대장한테 통보를 하시라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거기 말씀하신 전차들 지금 수기사 전차가 그쪽으로 옵니까? 영공님은 저 영공님 원병 사장으로 오는데요. 그 수기사가 오는 게 아니라 그 예하부대가 한 꽤 많더라고요. 40부대 넘더라고요. 지금 그 일동 그 도로를 따라서 아니 이쪽 그 토켓으로 오죠. 심지어 토켓으로 기차로 해가지고 오는데요. 뭐 올 때마다 그 전대 문자는 느끼는데요. 보통 뭐 한 60km 이상을 달리니까는 그 소음이 말도 돼요. 오래 네. 그러니까. 그리고 뭐냐면 그 전차가 폭이 넓으니까는 보도블록까지도 그 이만 도로까지도 떼트고 막 뺀게요. 지금 네. 알겠습니다. 네네. 그런 저기 우리 이기문 대책위원장님하고 총괄 통틀어서 우리 통화 기관 조성과에서 누가 나왔어요? 네 나왔어요. 네? 네.
지금 얘기를 잘 들어서 조금 설명을 들어서 현지 조사를 해서 그 현황 파악을 해서 그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라도 인사사고 나오면 큰일 나니까. 네, 김근자 우리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이동 갈비타운에 대한 어디 홍보탑을 홍보를 뭘 세워달라고 하는데 어디를 얘기하세요? 지역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요. 네, 어느 지역, 그러니까 어디에다 홍보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 간판이 큰 거예요? 왜? 어디에다? 이동 시내에다? 이동 시내, 이동 근처에 있겠죠. 이동 근처에다가? 네, 이동 근처에다가 누구나 볼 수 있게 그건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왜냐면 딴 데는 이동 전체 갈비에 대해서? 예, 네, 그냥 이동 갈비 하나를 공급했어. 그렇게 하다가 거기다 이동 갈비 막걸리 주목시키던가 그렇게 하면 이동 갈비 갑자기죠. 딴 지역에 가면 도마드라든가 옥수수 한 채를 가입해서 좀 큰 간판을 내렸어요.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그 갈비타운의 회장이 누구시죠? 회장님이 지금 나왔다 어디 가시고 제가 부회장이에요. 아, 부회장님지? 예. 그러면 80%를 대시고 우리가 20%를 대시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생각해봐야 되겠습니다. 잘 꼼꼼하게 잘 찾는데 우리 관광관광가들께서 한번 그 간단하게 좀 어떻게 좀 그 협력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금년 그 직전에도 1억 8천 정도 그 공모 사업을 또 시장께서 말씀하셔서 해서 김영철의 동의안 받기 하고 다른 몇 가지를 했어요. 아마 그래서 그것들 때문에 올해 갈비가 좀 더 많이 팔리지 않았나 싶고요. 예, 그리고 지난 10월달에 시장께서 지시하신 사항이 있는데 문체부 120억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모 사업을 지금 아주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예, 저희 부서에서는 다른 거를 다른 종목을 공모 사업 하자고 했는데 시장님께서 이동 갈비로 그 컨셉을 잡아서 하라고 해서 지금 120억짜리 이동 갈비로 컨셉을 잡아서 공모 사업 문체부 거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이 공모 사업이 선정이 되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들도 포함해서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겠습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박주상 과장, 금액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 알고 더 달라고 얘기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보니까 그 동네 한 바퀴 그 TV 이제 그 나가면서 갑자기 저 대군교육 쪽은 손님이 하나도 없고 네. 이쪽 갈비타운만 다 손님이 있어요. 그래갖고 우리 저기 이종진 회장님이 저기 계시잖아요. 화가 나셔갖고 어떻게 그 갈비타운에서 나오는 이익금을 대군교육 상인조합으로 좀 보내주시면 어떠세요? 생각 좀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잘 공부. 저기 갑자기 아, 아까 지금 두고 설명드리려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하천부지 관계를 말씀드렸는데 이게 이제 뭐 오래전부터 있었던 우리 주민들의 수건 있는 작업이고 지금 아까 얘기하셨던 또 우리 생활안전협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뭐 도시재생하고 연계들이고 또 이제 안전총괄과에서 이제 그쪽이 이제 하천부지입니다. 하천부지인데 지방하천은 이제 하천 정비 계획선에서 물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건드리면 다 떠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그거는 이제 나중에라도 별도로 얘기를 나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그쪽이 전부 하천부지인데 다시 하려고 하면 이거를 불화가 아니라 그쪽을 다 떠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일단 노력은 많이 하겠습니다. 어떤 방법 간에 할 수 있는 방법과 하지 못하는 방법을 전해하고 얼마나 달라졌는가를 했는데 특별한 뭐 달라진 건 없습니다.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식당이 그 자리에 우리가 쓰고 하는 꽃이 꽃이었으면 좋겠는데 옛날 지금 막 꽃이었으면 아니죠? 네, 그거는 이제 우리 건축과장 여기 장소를 가는 것 같은데 예, 그거는 이제 별도로 보수는 되죠. 왜냐면 바깥으로 막 조금씩 바깥으로 내밀면 안 되고요. 비가 세거나 뭐 하면은 그 수선을 해야죠. 수선과 대수선이라는 게 건축법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거는 이제 가능하고
사람 사는데 빗방울 비가 막 떨어지는데 그 수선도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건 잘못된 법이죠. 법이 잘못된 거잖아요. 이제 수선입니다. 건축법상에. 그래서 수선은 가능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 저 김희동 우리 경동목장에 김희동 회장님께서 우리가 포천시가 정말 어려울 때